오전장 특종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DB하이텍입니다. 강성구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유한회사를 통해서 DB하이텍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KCGI 측에 따르면 기업의 역량에 비해서 가치가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회사 측에다가 자사주 소각과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DB하이텍 지금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7만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예, 다음은 인적 분할과 관련된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한화 갤러리아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한화 갤러리아 본주는 약세고 우선주는 초강세입니다. 한화 갤러리아가 이제 한화 솔루션에서 분할된 신설 법인이 되겠는데요. 기업 가치가 8,064억 원 정도 됩니다. 김승현 한화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본부장이 운영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백화점과 같은 리테일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화 갤러리아 관련해가지고요. 강세를 좀 띄고 있죠. 9,890원에 현재 상한가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다음은 하이드로 리튬 체크해 보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어제 2차전지 양극재의 원소재인 리튬 화합물 양산 공장 건립을 위한 입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5천억 원 정도의 투자가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하이드로 리튬이 3,200억 원을 들여서 산단에 10만 제곱미터의 수산화 리튬 생산 공단을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어반 리튬이 1,700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약 5천억 원 정도의 투자 협약이 되겠습니다. 관련한 기대치가 오늘 크게 반영되고 있죠. 18% 아주 견조하게 움직입니다. 41,300원입니다. 예, 다음은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자이글입니다. 이제 미국의 합작법인을 낼 것이라는 내용에 따라서 또 오늘도 급등하는데요. 미국의 버지니아주입니다. 2차 전지 합작법인 설립과 투자가 진행이 되고요. 현재 세부 사항이 조율 중에 있고 미국 측의 기밀 유지 약정에 따라서 언제 만드는지 그리고 투자 금액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거는 미공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 유상증자 얘기도 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자익을 22% 급등 중입니다. 24,150원입니다. 자, 한화 갤러리아와 마찬가지로 한화 솔루션도 오늘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IRA 법안 수혜주로 또 강세를 보이는데요. 와트당 $0.16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2032년까지 예상되는 세제 혜택이 5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현금 지급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빠르게 회수되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한화투자증권의 분석입니다. 4% 이상 강하게 올라갑니다. 54,200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SK스퀘어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 덕분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SK스퀘어 측에 따르면 경상 배당 수입의 30% 이상 그리고 투자 성과의 일부를 배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증권 전망에 따르면 올해 SK쉴더스 매각대금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주주 환원 정책에 약 2천억 원이 쓰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대 속에서 3.4% 오르고 있습니다. 40,650원입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특종이었습니다.